제가 동영상을 내일 올리려고 했는데, 이쁜 다육이들이 소량 입고되어서 제가 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참 이렇게 이쁜 애들. 얘가 블랙오팔인가? 그 아이인데요. 참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인데. 오늘 입고 되었습니다. 이 철아 이름을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턱시판 철아인데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왔습니다. 그리고 귀하디 귀한 미니마 철아. 예쁘네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오팔이나 철아예요. 오팔이나 철아. 오팔이나 철아도 예쁩니다. 그냥 오늘 좀 이렇게 소량 입고 된 아이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오팔이나 철아는 제가 봐서는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배송을 바로 못 해드릴 것 같아요. 이거는 이파리가 많이 떨어질 듯해서 어느 정도 좀 굳혀진 다음에 제가 상품을 올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. 참 예쁘네요.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이렇게 보니까 또이 애들이 이뻐서 조금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 진짜 이쁘네요, 애들. 이렇게 노지에서 노숙을 하면 아이들이 참 예뻐요.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지금 사실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많이 아파요. 이 아이들을 지금 혼자서 다 옮기고 있어요. 이게 사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. 하지만 저는 다육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아이들이 또 노지에서 얼마나 이뻐질 거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저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 다육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쁘지요, 여러분? 제가 또 국민 다육이 좀 빠졌어요. 그래서 내일 제가 또 국민 다육 물건을 하러 갑니다. 사랑스러운 우리 다육이들, 변함이 없는, 정말 배신을 하지 않는 우리 예쁜 다육이들. 지금 매장에 하우스에 있으면 물이 빠져요, 여러분. 근데 이렇게 노지에 두잖아요? 그러면 아이들은 이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물이 들지요.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다육이의 변신은 무죄라고 한답니다. 정말 여러분요, 다육이 지금 너무 예뻐요. 이 노지에 있는 다육이들. 예신 뭐좀좀 보세요. 퍼플 딜라이트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을. 얘좀 보세요. 얘좀 얘. 아유 얘네들 어떡하면 좋아. 이 탄력받는 이 모습들. 요 아이들도 지금 많이 탄력받았네요. 아유 멋있어. 얘도 너무 예쁘고. 아유 예뻐라. 예쁘죠? 그리고 이 아이는 모둠이 나갔는데, 얘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렉스. 참 렉스가 물이 드니까 너무 이쁘네요. 자, 여러분, 저는 이제 또 지금 택배를 붙이고 왔어요.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. 우리 사랑스러운 다육이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. 정말 다육이들은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? 야생화는 또왜 이렇게 예쁘대요, 여러분? 미치겠습니다. 얘좀 보세요. 얘 제가 이제 얘가 켄트 마이조 너무 있잖아요. 예뻐서 이제 노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너무 예쁘네요. 솔체, 어머, 이 솔체 좀 보세요. 솔체, 얘는 어떡할 거야, 솔체. 그리고 향기 카네이션은 상당히 꽃이 오래가네요.
그 다음에 요거는 그때는 탄력을 안 받았었는데, 춘절국화 지금 많이 탄력을 받았어요. 그래서 꽃이 조금 피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. 그 다음에 붉은 바위치는 꽃이 참 오래 가는군요, 얘가. 그 다음에 무늬 아르메니. 아, 아르메니아 진짜 예쁘네요. 얘 뭐 꽃이 너무 오래 가요. 너무 사랑스러워요, 야생화들이. 아, 정말 이쁘다. 정말 이쁩니다. 어머, 세상에. 눈꽃은 꽃이 왜 이렇게 오래 갈까? 아유, 참. 애기 코스모스도 이제 탄력을 받았네요, 여러분. 와, 이 사랑스러운 이 야생화들과 다육이들.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. 아, 정말 예쁘다. 아, 너무 예뻐요. 여기 보세요. 노을. 지는 해. 이 다육이들.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저는 내일 또, 찾아뵐게요.